새벽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녀가 향한 곳은 여수. 여수에 저희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고 내 고향 여수를 너무 밥 먹듯이 갑니다. 요즘 들어 여수 방문이 많아진 그녀다. 이모! 고향에 도착하기 무섭게 어머니 함께 그녀가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갓을 키우는 밭. 이 갓이 내 우리 자식을 힘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진흥이가 이뻐요. 갓김치가 이뻐요. 이게 더 이쁜 거죠. 종말이가 이 갓김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뻐질 수밖에 없지. 여수의 특산물인 갓김치 사업을 시작한 곽진영. 여수에서 나고 자란 덕에 갓김치 맛에 대한 미각만큼은 웬만한 미식가 부럽지 않은 내공을 쌓아온 그녀. 거기에 어머니의 깐깐한 손맛이 더해져 김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데. 김치 사업은 엄마 자신 있다. 딴 거는 못해도 우리 김치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김치 사업을 하게 된 동기예요. 손수 만든 갓김치로 조촐한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 그날그날 생산한 갓김치에 대한 맛 평가와 함께 땀 흘린 대가의 달콤함을 맛보는 시간이다. 자, 요거 먹고 이제 힘내야 돼. 더 갓장사를 더 잘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맛있지? 먹고. 오랜만에 오붓하게 모녀 지정을 나누기 위해 시장에 나온 곽진영 모녀. 아주 감사합니다. 누군가도 정말씩 가버렸어. 어디에 가나 시선 집중. 요새가 저렇게 미모가 쭉쭉이시면 있나 했더만은 모장수도 몰랐더만 이제 말하니까 알겠어. 여전히 그녀를 기억해주는 고향 사람들. 여수에서만큼은 그녀는 여전히 빛나는 별이다. 좀 성형 때문에 네. 그때 좀 눈이 안 감아지고. 그렇지. 이왕이면 여수 와가시니까 좀 텔레비전 많이 봤으면 좋지. 차가운 시선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 참 세상 모르게 잘 나가던 얘기가 어느 날 그리 돼갖고 아픔을 너무너무 많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여 꿈 같고. 여수에서 한판 김치와의 전쟁을 치른 뒤 그녀가 장거리 이동도 불사하고 찾은 곳. 긴 시간 동안 피치 못할 공백기를 가졌던 그녀에게 가족만큼이나 든든한 힘이 되어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 일단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우울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밝아져서 가면 그게 무엇보다 가장 좋아요. 아픔을 이겨내고 환한 얼굴로 돌아온 그녀만큼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는 갓김치. 나도 갓김치 되게 좋아해요. 인기 절정인 곽진영 표 갓김치다. 김치 사고 있어요. 방송할 동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같은 드라마에서 또 경보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종말이 곽진영보다 40대 그녀가 더욱 아름다운 오늘이다. 저한테는 이제 웃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요즘 너무 행복하고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한 노숙인 무료 급식소. 이곳에 두부 아저씨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다. 내가 20대 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그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거리를 집삼아 불황자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의 모습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눈만 뜨면 술부터 찾게 되고 또 술이 취한 상태로 모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술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이 망쳐졌죠. 인생 막장에 파란만장한 삶. 그러나 술과의 악연을 끊으면서 그의 인생은 거듭나기 시작했다. 여기 지금 제가 대표로 타고 있는 것이죠. 10여 년 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생활 당시 자활사업단에서 배우게 된 두부 기술은 그의 인생에 있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작년에 4억 정도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가 채용한 직원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과 같은 노숙인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대표님이 일단 길을 닦아줬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노숙자 출신 사장 김동남. 그러나 그의 20대는 막장 그 자체였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술만 마시고 놀고 술 취하면 아무 데서 쓰러져 자고 그러다가 또 싸움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21살에 그 삼천교육대 끌려가서 1년이라는 세월을 생활을 했었고
15살 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은 인생의 황금기인 그의 20대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2년간 생활했던 노숙인 쉼터를 찾은 김동남 씨. 내가 뭐 지금 외부 훌륭하게 성공해서 나가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오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그럴수록 내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죠. 아이고. 술에 취해 길거리 찬바닥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던 시절. 2002년 노숙인 쉼터 생활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에겐 한 가닥 희망도 없어 보였다는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닐 정도로 페인이에요. 페인.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이제 오직이나 하면은 이런 데 오겠습니까만은 내 자신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통한 자활 의지만 있다면 함께 일할 기회를 주고 싶은 두부 사장님.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김동남 씨가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여기에 그 내가 참 젊어서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시켜드린 분이 여기 계셔갖고. 네, 형님 좋았어요. 손님 오셨네요. 예. 아이고, 예, 좋았어요. 그를 반기는 분은 다름 아닌 큰형님 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택배였으니까 많이 속썩였죠. 술독에 빠져 사는 막내 동생 때문에 양조장 사업조차 알리지 않았었다는 큰형님. 왜 하필 양조 사업을 하실까? 형님이 나를 다시 또 술을 마시게 만들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죠. 슬그머니 동생에게 술을 권해보는데 한번 맛봐. 과연 동생의 반응이 어떨지 내심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술에 대한 미각이 지금 난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만 맛봐도 모르지 사실.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로 살았던 시동생 때문에 형수님 속도 속이 아니었다는데 내 친동생 같은 건 딱 이래도 후려갈긴다 그랬어. 시동생이니까 못해지. 딱이 때리면은 시어머니한테 내가 혼나. 나 등가죽 좀 몇 번 얻어 맞았어 시어머니한테. 모두가 패인이라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그를 믿어주신 분 바로 어머니시다. 우리 어머님. 막내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시다 작년 12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좀 자식이 열심히 잘 산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쁘고 행복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제 항상 마음이 아픈 거죠. 어머니. 이름 석자 앞에선 항상 죄인이 되는 김동남 씨. 그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했던 그러한 청춘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하지 않았던가. 쓰디쓴 산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해본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닌 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실패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각오로 다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VJ특공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